그러면 손 한 번만 들어. 나 뭐 물어볼 거 있어서 그래. 일단은 잠깐만 녹화 키고. 자, 중독된 사문 한번 가봅시다. 도발부 껐지. 얘는 조금 빡셀 것 같아서. 어, 맞네. 이거 왜 물어봤냐면 유튜브에서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만들면 좋잖아. 유튜브 영상을 찍어도. 그래서 그런 뭐랄까, 그 제가 지금 지국천하 아 뭐야 이거는 원탑 한탑 나오는데? 땡큐. 오오 쉣. 오 동무술 겁나 아파. 오우씨. 한 번만 더 잡아보자. 그래서 뭐 내가 키우고 싶은 장수나 무슨 신수 그리고 뭐 흉수 또는 뭐 사천왕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고 그러지 않나요 사람들이? 사과에서는 솔직히 좀 찾기가 힘들잖아.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이 훨씬 많기도 하고. 땡웨이 형이 개 길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사실 제가 엽기, 예능 이런 쪽으로만 영상을 많이 올렸지 그런 영상들한테는 제가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지금까지는. 무슨 장수 일반적으로 그냥 사냥하는 영상이라든가 뭐 조합하는 영상 뭐 예를 들면 뭐 항우 사냥 영상 뭐 개조활용차, 뇌전차 이런 거 많이 안 올려줬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거 위주로 좀 올려볼까 하는데 어때? 그러니까 유튜브에 쳐도 안 나오니까는 그걸 이제 파고들어 찾는 건 유튜브가 더 편하잖아 사실. 지금까지 재미 위주로 갔다면 그 다음에는 굳이 뭐 마녀? 재미 위주로 갔으면 야 앞으로는 조금 그런 정보 위주로 하면 유튜브에다가 동영상 올려볼까 생각 중이야. 그런 게 제가 영상 만드는 데도 편해요. 어지간한 영상은 다 있어. 그러니까 뭐 거상 개조활용차 치면은 최근 영상이 나온단 말이야. 어제 방송 켰어요. 왜 몇 부대가 붙은 거야? 여기 너무 많지 이건 인간사. 그러니까 사실 제가 유튜브 영상 그 볼 때 제 거밖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데 내가 좀 약해. 아 유튜브 제가 편집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분들이 편집해 주십니다. 와 얘네 데미지 버려. 몹들도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고 지국천왕도 데미지가 어마어마해서 그냥 맞다이전 인파이팅 대결 그런 느낌이네. 아 많아? 아 그래? 그러면 그런 쪽은 아니라는 얘긴데. 내가 너를 저주하겠어. 내가 너를 저주하겠어. 내가 너를 저주하겠어. 내가 너를 저주하겠어. 또 몇 마리부터? 그만 좀 부탁해. 이번에 굳이 뭐 마녀. 3번 뭐야? 주박도 안 쏘네. 야, 주박도 안 걸고 때렸는데 애들 죽었네? 뭐지? 비주류 장수 영상이네. 인도 장수 영상이 없다고? 좋은 템 뜨는 거 영상 올려도 많이 볼 듯. 네가 날 당연히 아니야. 이제 조금씩 그 생각해야지. 보스몹 사냥을 해야 되는 거. 근데 그러려면 이제 아직은 레벨업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테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유령술사. 저같은 입문자는 너무 염라노가다 청나검만 하고 그 다음 못 넘어갔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업이고 즐기면서 거상하는 방법 땡웨이 양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땡웨이 양 키워달라고. 지금 땡웨이 양이 한 줄기 빛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 땡웨이 양이 지금 어떤 식으로 사냥하고 있습니까? 오행기 지금 조승훈 레벨 85에서 딱 멈췄거든. 조승훈 90 찍고 오행기 만드는 순간 동방은한테 오행기 생사를 넣고 사비틀이 나오면 사비틀이 1인 보호막을 동방은한테 넣어주면서
오행기 생사결 플러스 사비트리 보호막 효과로 한번 내가 졸업을 해보겠다. 그런 테크트리 탄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개인적으로는 거상 유튜브 올라와 있는 영상 중에 가장 재밌게 본 건 땡웨이 양 정도. 솔직히 맨 땅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마음이 아파. 아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진짜로. 땡웨이 양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진짜 짠하다. 두마등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아. 진짜로 처음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중국인데 이게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게 선입관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 중국인데 내가 아무리 중요 시작했고 비비사나 파르바테 안 쓰기로 했고 순비형까지 안 쓰기로 했을지언정 일본보다 힘들 순 없다. 내가 겟노 땡겨 키울 때보다 더 힘들 그런 일은 없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시작하기 전에. 난 여기서 필요 없다. 빠져나가야 되겠어. 겟노는 예고편이었어. 아이고 맙소사. 우리 이제 죽었어. 와 진짜 내가 그래서 캐릭터를 실제로 삭제를 했잖아. 땡웨이 형 같은 경우 삭제하고 다시 키운 거야. 지금 키운 거는 안 되잖아. 와 진짜 멘탈이 막 군대 선임한테 갈굼받고 앞에서 소녀시대 지춤 찌찌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진짜 상대도 안 돼. 이거 정신적인 멘탈 나가는 게 땡웨이 양만큼 저를 힘들게 한 존재가 없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진짜로 살면서 땡웨이 양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있잖아요. 선임들한테 갈굼도 많이 받고 무슨 뭐 호주 가가지고 호주 애들이 내 등에다가 나이프 같은 거 던지고 막 이랬거든. 그 뭐 지들은 장난으로 했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인종차별이라고 느낄만 하잖아. 그런 게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진짜로 뭐 속상한 일 많았었는데 땡웨이 양한테는 필요 없다. 얘가 갑이야. 난 이제 힘든 일 없을 것 같아 살면서. 정말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땡국천왕 마지막 집행자 한번 잡아보고 끝냅시다. 오우 씨 청력 죽겠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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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간다 간다. 집행자까지 그냥 무난하다잉. 근데 땡웨이 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땡겨찡 기억나요? 그 조선 영상 땡겨찡 보신 분 있나 혹시? 그 조선 특집 중에서 이거 잠깐만 1400까지만 좀 찍자.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적다 만화가. 땡겨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그건 공략만을 위해서 올렸어요.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딱 그거를 보여주려고 공략만 올렸단 말이야. 근데 땡겨찡 끝나고 이제 겟노부터는 이제 재미 위주로 올렸거든 영상을. 오우 쉣 여기 발도술 아픈데. 재미 위주로 올리면서 그때 땡겼 이제 그 겟노부터는 일본 여자 일본 무자본 캐릭터 그때부터는 이게 따라하기가 힘들더라고 사실 초보분들께서. 너무 극혐이잖아. 내가 그때 APM이 그때 당시에 700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걸 아무나 하기는 힘든 거니까 이거를 영상을 그렇게 엑기스만 편집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그날 방송한 영상을 통으로 편집해가지고 다 한 30분 뭐 1시간 이렇게 다 잘라갖고 올렸어요. 어때 좀 지루하지 않아? 지금 땡웨이랑 보면 솔직히 한 10화? 지금 18화까지 올라갔거든? 18화? 지금이 18화 오늘 딱 올리고 내일 출근했는데 10화 정도 10개 정도는 땡웨이랑은 산사냥하는 거야. 그냥 계속 산 잡고 있어. 10개 정도 동영상은. 얘 좀 너무 루즈하지 않나?